보고 또 뛰네요. 이놈 순놈이. 아이고 아이고 새끼가 이렇게 나한테 배를 배에다가 지팔을 대고 반갑다고 이러는데. 아우 이놈 좀 봐요. 반갑다고 내 배에다 발을 얹어요. 아, 새끼가 벌써 이렇게 컸네요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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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뿔을 박으면 어떡해. 또 나를 건드리고. 아 이놈은 반갑다는 내 뿔로 박는 거예요. 내가 나타나니까 쫓아와서는 내 배에다가 두 발을 얹고 또 뿔로 박으려고 이렇게 아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. 아이고 뛰랬대. 뛰어 또 이렇게 배설 해주면 이 땅이 굉장히 좋아져요. 뿔로 이거 박네요. 이게 순놈이라고. 아이고 아이고 또 나한테 공격해요. 이거 뿔로. 야야야야 이거 그러면 안 돼. 이제 나는 새끼 보러 가는데 이 새끼가 벌써 자라가지고 저기 커요. 저번에 너 그러면 안 돼. 응? 엄마를 공격하면 안 되지. 따라오나 봐. 또 따라와. 아이고. 오지마. 우리 새끼가 어디로 갔나. 응? 새끼가 지 엄마랑 같이 있다가 새끼가 안 보이네? 새끼 어딨어 새끼? 안 보여. 그러면 지 염소장에 갔나? 아 새끼가 안 보이네요. 지 아 새끼가 안 보이는 거 보니 염소장 가서 그 애는요 안 보이면 염소장 가서 쉬어요. 그리고 배고프면 또 오고. 아, 이렇게 염소가 한 번씩 이렇게 먹는 자리는요 이렇게 다 그냥 싹 땅이 드러날 정도로 먹어요. 예. 그리고 안 먹는 데는 이렇게 풀이 길어요. 저 염소가 저 몸이 잠길 정도. 그 염소가 한번 뜯은 데는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치워버려요. 이렇게. 저쪽에도 이제 우리 염소 먹을 풀들은 이거 자라는 사이에 이제 저 위에 도로 위에 거 그쪽 이제 풀이 엄청난데 그거 이제 먹으면 돼요. 얘들 이렇게 배설을 하면 이거 땅이 좋아져요. 토양이. 이게 아주 비싼 비료예요. 자연산 비료. 염소가 초지를 먹어주고 농사 짓는데 풀도 먹어주고 또 배설을 해서 거름도 되고 아, 또 이제 새끼 나면은 개체수가 많아지면 또 팔아서 가정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요.